네, 수치남입니다. 이번에는 중국 올림피아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이런 원이 나와 있고, 조건은 호 AC하고 호 BD하고 호 CE가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 세타하고 세타 프라임이 같음을 보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. 자, 문제 조건은 간단한데, 간단하게 해결이 될까요? 자,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원조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좀 그어볼게요. 여기 이 선에 대한 연장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이쪽을 F라고 두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호 AB에 대한 원조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조선 하나 더, 여기도 하나 더, 여기도 하나 더 그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호 AB를 생각했을 때 원조각이 같겠죠? 여기 알파라고 두면은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을 좀 활용을 해볼게요. 여기 호 BD하고 호 CE가 같다라고 했죠? 그런데 여기서 이호 CD는 공유가 되는 호죠.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하더라도 호의 길이는 똑같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쓸 건데, 성질을 먼저 살펴보고 문제 풀도록 하죠. 자, 이런 원이 있을 때 호의 길이가 똑같다. 그러니까 이런 호나 위치는 다르더라도 이런 호나 길이가 호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그은 원주각이나 이쪽에서 그은 원주각이나 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정리입니다. 그래서 이쪽을 그 알파라고 두면은 이쪽도 알파가 됩니다. 위치는 다르더라도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각도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쓸 거냐? 호 BC나 호 DE가 같으니까 이호 BC에 대한 원조각 이거를 그냥 베타라고 하면은 호 DE에 대한 원조각 이쪽도 베타라고 둘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조건을 조금만 더 활용을 해볼게요. 여기 호 AC하고 호 CE가 같다라고 했었죠. 그러면 호 AC에 대한 원조각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나 그 다음에 호 CE에 대한 원조각 이거나 같습니다. 그래서 한쪽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쪽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. 자, 이번에는 이 삼각형을 볼 건데요. 두 내각의 합이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외각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. 그래서 이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어색한 게 있는데, 먼저 이 기호를 먼저 설정하고 T Q, R이라고 두겠습니다. 그러면 사각형 TQFA를 볼게요. 자, 여기서 좀 특징이 보이나요? 먼저 이쪽의 각도는 180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죠.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이 대각선 위치에 있는 이두 개의 내각의 합이 얼마가 되죠? 180도니까 이거는 하나의 원 위에 있구나. 그러니까 이네 꼭지점이 하나의 원 위에 있다. 즉, 외접원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. 일단은 이거 킵해두고요. 자, 이번에는 사각형 TREF를 볼게요. 그러면 여기 선을 하나 긋고요. 여기서도 봤을 때 특징이 좀 보이나요? 예, 만약에 RE를 하나의 그냥 현이라고 생각했을 때 RTQ나 그 다음에 QFE나 각도가 똑같죠. 자, 이 말은 현 RE가 공유됐을 때이 원주각이 똑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 TREF는 또 하나의 원 위에 있는 겁니다. 외접원이 존재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자, 이 너무 좀 보기가 힘드니까 필요없는 것들은 지워볼게요. 이렇게 지워주고. 자, 이 사각형에서 이 세타, 이 원주각이나 이쪽의 각이나 똑같죠? 그래서 이쪽이 세타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을 보자면, 예, 이현 TR이 공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, 이 세타나, 그 다음에 원주각, 이 세타 프라임이나 똑같죠? 그래서 세타는 세타 프라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중국 올림피아드 문제 풀어봤습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올게요. 자, 끝!